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감추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시간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듯 가나안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겐 광야든 가나안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기만을 바라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40년 광야 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신 기간입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지키시면서도 징계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시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조건들은 그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멸망하는 지름길은 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도 나고 내가 얻게 된 것도 언약의 성취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마치 예방 주사를 맞는 듯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가나안에는 크고 높은 성읍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 작정하신 것을 자신의 공의로움인 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공의 때문도 정직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광야 곳곳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가르침으로 변화될 수 없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하겠다 결심하시자 모세가 중보합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의 운명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장에서는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다시 봤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도록 가나안으로 다시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경외하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가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에 주목하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심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뇌물의 문제든 정의와 긍휼의 문제든 찬송이든 그것은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보다 받은 은혜가 늘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유일한 공급자이시며 의지할 분이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를 다 잊은 듯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까지 오지도 못할 존재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원래 많이 받고 적게 드리는 것이 죄인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늘 우리보다 큽니다. 은혜의 의존적 존재일 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